화면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면 또 좋은 거고 어떤 식으로 나오면 안 좋은 건가요? 색깔. 색깔. 응. 이번 질문은 우리 꿈 관련한 질문 드릴 거예요. 꿈에 뭐 어떤 분은 어떤 꿈이 좋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분이 다 다른데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좋은 꿈이라고 한다면은 돼지 꿈, 똥 꿈 많이들 얘기하잖아요. 네. 근데 무조건 돼지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똥이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꿈은 또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선생님 그에 대한 구분을 꿈별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신도님들이 어제 꿈을 꿨는데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이렇다 막 전화가 많이 와요. 네.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달라요. 해몽이 네.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쎄할 때가 있고 돼지가 나왔는데도 똥 꿈을 꿨다 해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그때 달라요. 똥 꿈도 좋은 똥 꿈이 있고 안 좋은 똥 꿈이 있고 그렇더라고요. 꿈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면 또 좋은 거고 어떤 식으로 나오면 안 좋은 건가요? 색깔. 색깔. 응. 검은 똥통에 빠졌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고 뭐 황금빛이 나는데 응가가 보였는데 뭐 깔고 앉았다든지 색깔에 따라서도 좀 틀린 것 같아. 아, 색깔에 따라서. 네. 그 다음 이제 또 돼지 꿈들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돼지 꿈은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고. 뭐 어떤 신도님께서 얼마 전에 꿈을 돼지 꿈을 꿨는데 빨간 리본을 못 꾸고 막 뛰어와서 자기 품에 딱 앵겼다든지 네. 아니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틀려요. 그런 건 좋은 꿈. 생각지도 않은 데서 재물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은 까만 돼지가 나타나서 집 안을 휘젓고 다니다 뛰어나갔다든지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꿈. 저는 하얀 돼지가 좋다고 생각해요. 하얀 돼지. 하얀 돼지가 나오는 꿈이 그럼 좀 좋은 거예요. 네. 그다음 또 많이 말씀하신 게 또 불꿈 많이 있어요. 불. 불꿈은 좀 어떤 게 좋은 건가요? 좀 활활 타오르는 꿈. 누가 중간에 껐다든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.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조상님 꿈. 응. 이 조상님 꿈이 나오면 다들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조상님이 옷을 깨끗하게 입었느냐, 노숙자처럼 입었느냐, 그거에 따라 다르고 나오셔서 울었느냐, 아니면 뭐 잔치상을 벌려서 같이 사람들 불러서 먹었느냐, 다 틀려요. 그리고 또 많이 들리는 게 연예인, 뭐 유명인사들의 꿈을 꾸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제자가 연예인들 꿈을 꿨을 때는 신으로 거의 보고요. 네. 제갓집들이 꿨다 그러면 연예인도 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꿈과 또 연결되어서 말할 수 있는 게 또 로또일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꿈을 꾸면 한 번쯤은 진짜 로또를 사봐라 하는 꿈이 하나 뽑아주신다면 어떤 꿈이 제일 좋을까요? 저는 꿈꾸고 로또 산 적은 없는데 금을 어디서 주었다든지 정말 돼지가 뭐 리본을 묶고 뭐 뛰어들었다든지 그런 꿈 꾸시고 뭐 로또 사갖고 1등 맞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돼지 꿈, 똥 꿈, 금 꿈. 금 꿈? 그러면은 또 이렇게 좋은 거 말씀해 이런 꿈을 꾸면 한 번쯤은 꼭 상담받아야 한다는 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꿈도 있을까요? 나체.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꿈에 뭐 자기가 본인이 나왔다든지 그런 거는 구설수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이 활활 타다가 누가 막 물을 빡 뿌려가지고 불이 꺼져서 연기가 펄펄 난다든지 옷에 단추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, 그날. 아, 그런 거 네. 감사합니다.